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집중되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3시 45분쯤 장흥 장평면에서는 주택이 낙뢰에 맞아 정전이 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나주 세지면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터널 입구를 막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되며 장흥 유치에 시간당 38.5mm, 곡성 옥과 30.5mm, 화순배가 30mm 등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내일도 무더운 가운데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 새벽까지 5에서 60mm의 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 저녁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 분포로 예보됐고 낮 최고기온은 32도에서 34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순회 경선 지역인 서울에서도 90%대의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경선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92.43%, 김두관 후보는 6.27%, 김지수 후보는 1.3%를 각각 득표했습니다. 후보 8명 가운데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서울 경선 결과는 김민석, 전현희, 김병주, 한준호, 이현주, 정봉주, 민영배, 강선우 후보 순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한 결과로 차기 지도부를 최종 선출합니다. 폭염특보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며 바깥에서 일하는 택배 노동자들은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물량에 새벽부터 밤까지 비지땀을 흘리고 계단을 수없이 오르내려야 합니다. 조경원 기자가 택배원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택배 상자들이 몰리는 터미널에서는 분류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의 온도는 섭씨 34도. 지붕만 설치돼 있어 폭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 11시. 얼음물을 한가득 챙겨 본격적인 배송에 나섭니다. 그 모자 이런 것은 필수품이고요. 그다음에 얼음물은 꼭 챙깁니다. 또 가끔 가다가 소금물, 예, 소금도 가끔씩 섭취하고 있습니다. 한 달째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택배 노동자들은 더위와 사투를 벌입니다. 하루에 배송하는 물건만 300여 개. 특히 상가나 주택가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골목 구석구석을 걸어 다녀야 해 더 고역입니다. 예,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 같이 따라다녀 봤는데 최고 심박수가 140을 찍었습니다. 중강도 운동 이상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이면 시간당 10분 휴식을 권장하지만 정해진 물량을 처리해야 해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에어컨 안 틀었어요. 왜냐면은 저희들이 좀 한 몇 미터 가다 섰다 또 몇 미터 가다 섰다. 지금 더울 때는 가장 시원한 곳이 차 아니고. 산업재해나 중대재해에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들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특수고용직인 택배 노동자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만약 적용된다 하더라도 시스템상 이걸 보장받지 못하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택배사 차원에서 물량을 규제를 한다든가 뭐 이런 조치가 필요하고. 이달 말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택배원 등 야외 노동자들의 고역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오는 10월 16일에는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 비례대표 득표 1위를 얻은 조국혁신당은 이 두 곳 모두의 후보를 내 민주당과의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오는 29일과 30일 영광에서 전체 의원 워크숍을 엽니다. 지역민과의 접촉면을 넓히면서 호남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국혁신당은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호남에 사실상 당의 전체 역량을 쏟아부을 방침입니다. 우리 당의 가치와 목표를 기준으로 가용한 역량과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역 상황을 반영한 우리만의 방책을 세우겠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 성격에 정치 지형에서는 호남과 야권의 대표 정당 시험대가 될 것이란 평가입니다. 민주당도 각오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중앙당에서 후보를 결정하면 전남 도당 등 조직력을 바탕으로 호남의 맹주 자리를 확실히 다지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선거의 전초전인 이번 그 옥선과 영광의 재선거에서는 우리 민주당에 압도적인 믿음과 신뢰를 줄 것으로 믿고 있고요. 호남 재보궐선거가 단체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조직력 등을 갖춘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집니다. 다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20%대 투표율로 민주당 이재명 2기 체제에 대한 반발과 무관심을 보여준 것은 변수입니다. 4개월 전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의 40%에 육박하는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들의 선택이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전남의 단 두 곳 단체장을 뽑는 재보궐선거이지만 호남은 물론 야권의 대표주자 자리를 놓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한판 승부가 전망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탄소중립시대 선박 분야에서도 친환경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력과 실증 기반을 갖춰야 하는 친환경 선박 건조에 우리 지역의 한 조선소가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부상하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플로팅 도크에 컨테이너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 액화저장 설비인 OCCS를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OCCS는 친환경 선박의 핵심 기술로 대형 플로팅 도크가 있는 목포를 찾았습니다.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최초로 선박에 산소포위장치가 설치된 상황이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이제 선상에 선박에 설치되는 장비 중에서 포집할 수 있는 용량으로는 시간당 1톤으로서 세계 최대 규모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시간에 탄소 1톤을 포집할 수 있는 OCCS 설비는 규모가 커 고도의 선박 탑재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국 메이드가 보유한 230m 길이의 플로팅 도크입니다. 이 플로팅 도크 덕분에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조선소는 세계 최초의 친환경 대체 연료 테스트베드 선박도 건조 중에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암모니아와 2차 전지, 수소 등 최종 위상의 친환경 대체 연료를 동시에 탑재해 선박 추진 실증이 가능합니다. 플로팅 도크라는 거를 매입을 하고 이제 타겟 자체를 단순 블럭이라든지 일반 수리가 아닌 좀 더 친환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으로 기술력 위주의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식품 가공 업체로부터 원양어선 최초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탑재한 선망성 두척도 수주했습니다. 선박 블럭 조립으로 출발한 지역의 한 조선소가 30년 가까이 꾸준히 기술을 개발해 탄소 중립 시대 친환경 선박 건조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여수에 시간당 50회가 넘는 번개가 치며 쓰레기 처리장에서 낙뢰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오늘 새벽 6시 40분쯤 여수 손죽도의 한 쓰레기 처리장에서 불이 나 건물 두 동을 태운 뒤 화재 발생 5시간 반 만인 낮 12시 10분쯤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5분쯤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수의대학 공사 현장에 베트남 국적 작업자 2명이 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과 서거 15주기를 추모하는 음악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오늘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대강당에서 미래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민오케스트라와 성악가들의 연주와 노래로 진행됐습니다. 광주 예술의 전당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은 드라마 콘서트 평화의 별이 공연됐습니다. 광주 남구와 베트남 달라시가 우호 교류 협약을 맺고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와 베트남 람동성 달라시는 어제 온라인 화상회의를 갖고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유대와 협조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측은 내실 있는 교류를 위해 단계적으로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고흥군 주민들의 문화 공간이 될 도양복합문화센터가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엽니다. 고흥군은 도양을 비롯 2,900제곱미터 부지에 키즈카페, 수영장, 교육시설을 갖춘 지상 3층 규모의 도양복합문화센터가 내년 6월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은 건설사의 부도로 중단된 힐링 해수탕 건립 사업명을 복합문화센터로 변경하고 새로운 시행사를 선정해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예비 수험생들이 전공을 체험하고 바캉스를 즐기는 한여름의 바캉스가 호남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호남대학교는 오늘 2025학년도 예비 수험생들을 초청한 가운데 다양한 전공과 대학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호남대는 AI 인재 양성을 위해 AI 캠퍼스를 구축하고 e스포츠 산업학과,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로봇 드론 공학과 등을 신설하며 교육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조기 때 목포항의 바닷물 수위가 5m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침수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목포시는 대조기인 오는 20일부터 23일 새벽 사이 바닷물 수위가 5.09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수 펌프장 점검과 해안 저지대 예찰을 위한 비상 근무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4.9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침수 피해 예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